세계 경제를 한 번에 보는 5분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탑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 1분기 1단계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베이징 현대 매장이 테슬라에 넘어갔습니다. 베이징 현대는 전시장 대부분을 테슬라에게 임대하고 이전에 애프터 세일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 매장을 왜 경쟁사에게 넘겼을까요? 기아차 신형 소렌토의 트렁크에 녹슨 계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만 TSMC가 인텔용 3나노미터 칩을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인텔이 삼성과의 위탁 생산에 대해서는 대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한국 상장회사의 글로벌 기업 이슈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 삼성의 170억 달러 3나노 칩 제조 공장에 유력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은 폴더블폰이 아닌 롤러블폰일까요? 삼성이 LG에 이어 롤러블폰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 베트남이 제조기업에서 수출가공기업으로의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호찌민시 하이테크파크관리위원회에 삼성전자 가전복합법인 운영모델 조정인증서 수여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현대차가 아시아 태평양 본부 인도네시아 이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SUV의 조립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포스코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에 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한국 공급업체에게는 13.44%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두산 밥콕이 스코틀랜드 커크왈 공항에 새로운 수소 연소 엔진 설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4분기 순이익 마진 스프레드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2배가 뛰었습니다.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프론티지 로드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유통시설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송아오일 석탄 화력발전소 2호기를 국가전력망과 연결했습니다. 상업운용이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LG전자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우크라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표 내고 알몸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해외 정세 및 증시 글로벌 기업들의 이슈입니다.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합니다. 매달 최소 1200억 달러 채권 매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철광석 가격이 중국 철강 제품 재고 증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체들이 미국 농산물 대신 수익성이 있는 중국 수출품 선적을 위해 빈 컨테이너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억만장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1조 100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애플이 분기 매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17% 급증했습니다. AMC 주가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를 받아친 미국의 개미들 덕분에 300%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에 기대 이하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익 1.03달러, 매출 104억 달러로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락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엔트그룹 문제를 해결하면 IPO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비아디 반도체 분할 상장을 추진합니다. 테슬라 은밀한 EV 팔라듐 새로운 모델 S의 시운전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인도 정부의 서비스 제한에 반발하여 틱톡 인도 사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CEO가 여자친구의 친오빠 마이클 산체스에게 170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